안녕하십니까. 마당탐색입니다. 반갑습니다. 토요일 휴무 잘 보내 계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해남을 왔습니다. 해남 땅끝마을을 제가 한 두 달 전에 또 왔습니다. 왔는데 또 그림돌에 미련이 남아서 오늘 토요일날 일찍이 출발해서 한 2시간 투자를 해서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입니다 일단 밥을 안 먹고 와서 아침에 여기서 간단히 컵라면 하나 먹고 그렇게 해서 또 오늘 좋은 그림돌을 한번 보고 올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여러 번째 왔습니다. 진도도 지금 몇 분 왔었고 진도, 완도 다 이쪽에 해남 다 문양돌입니다. 문양서. 예,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이게 지금 잡석이 이제 떨어져 나왔는데 여기 등대가 하나 있어요. 등대. 이야, 이거 신기해요. 아주 이질석이 하나 붙어가지고 아주 등대를 하나 잘 만들었어요. 아, 멋지네. 갯바위 아주 등대가 멋집니다. 석질은 안 좋아도 이쪽에는 지금 미석 계열이고 여기는 잡석이 붙었고 여기도 지금 미석 계열도 호기 하나 붙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아주 멋진 등대가 하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당 탐색입니다. 해남입니다. 탐색 단계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문양사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해남에서 차박을 하고 내일 또 진도로 갑니다. 저는 오늘 여기는 해남입니다. 해남이고요. 영상이 뭐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만 일단 문양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포인트 어차피 여기 절단해야 되니까요. 문양은 건드립니다. 이런 것도 이것도 지금 미석 종류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여기 제일 낫습니다. 문양이 상당히 좋네요. 이거는 카트만 잘 해서 액자에 넣어놓으면 굉장히 낫습니다. 오늘의 명석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차박을 하고 또 진도로 갑니다. 진도 가서 내일 또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바쁜 관계로 간단히 몇 점만 보여드립니다. 미석입니다. 미석.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